안녕, 연우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지그재그 영상이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제가 오늘도 지그재그 영상을 찍어보려고 오랜만에 이렇게 스튜디오도 한번 빌려가지고 촬영을 하러 왔어요. 근데 이번 주가 진짜 서울 기록적 폭우가 왔던 주인데 내일도 비가 온다는데 오늘만 이렇게 좀 살짝 맑더라고요. 지난번에 스토리로 여러분들한테 그 쇼핑몰 추천을 좀 받아봤는데 좀 참고를 해가지고 또 제 구독자분들 중에 학생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부담 덜하게 입을 수 있는 룩들도 계속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제가 이제 마지막 여름 지그재그 룩을 준비를 했는데 확실히 티셔츠보다 제가 훨씬 더 자신 있는 블라우스랑 셔츠 룩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블라우스인데 이거는 제가 입고 사진 올렸을 때 진짜 무늬가 많던 제품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저도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서 구매하긴 했는데 이렇게 넥라인도 조금 시원하고 퍼프감도 과하지 않아서 진짜 데일리 입기가 괜찮아요. 화이트 컬러의 하의라 매치했을 때가 진짜 깔끔해 보이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저는 안에 이렇게 끈 이너를 같이 매치를 해서 입었고 이렇게 단독으로 잠가서 착용을 해도 귀여운데 뭔가 이런 식으로 포인트 줘서 입기도 예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화이트 레이스 디테일이랑 또 이렇게 골드 버튼들이 조금 디테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눈에 바로 반했던 것 같아요. 컬러감이나 디테일이나 소재가 다 시원시원한 느낌이라서 여름 다 갈 때까지 좀 청량하고 수수한 느낌으로 입기가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바지는 저의 요즘 최애 최애인데 제가 팝업할 때도 진짜 잘 입었어요. 약간 이런 코튼 소재인데 너무 바스락거리지 않고 구김도 많이 안 가면서 되게 편한 무드의 바지를 찾았는데 딱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으로 봤을 때는 확실하지가 않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진짜 얇고 부드러운 소재감이고 시원한 코튼 소재감이라서 이거는 조금 초가을까지는 되게 잘 입을 만한 제품이더라고요. 뭔가 엄청 바스락거리는 소재감이 아니다 보니까 뭐 엉덩이 쪽이 부하게 떠 보인다든지 또 사실 잘못 입으면 과하게 힙해 보이는데 이거 진짜 내추럴한 무드로 티셔츠랑도 잘 어울리고 이렇게 블라우스 코디도 잘 어울리고 그냥 셔츠랑도 되게 분위기가 되게 잘 맞더라고요. 구김도 많이 안 가는 아주 부드러운 소재감입니다. 두 번째 블라우스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취향이 제일 많이 겹쳤던 메이비 베이비 제품입니다. 이렇게 자체 제작 상품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조금 프렌치한 무드로 입을 수 있는 디자인으로 나왔는데 여기 윗부분 살짝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 허리 스트랩 꼭 묶어주는 게 좀 중요하더라고요. 이거 안 묶어주면 되게 오히려 어벙벙해져갖고 더 부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허리 끝매는 걸 되게 안 좋아해요. 제 체형에 허리 짧고 바스트 좀 있을 때 이거 허리 스트랩 묶으면 진짜 살짝 잡아줄 수 있게 나오는 제품이어서 그런지 뭐 그렇게 해서 부해 보이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묶어야 더 라인이 예쁘게 나오는 디자인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양하게 한번 코디를 해보긴 했는데 이 블라우스는 이렇게 좀 내추럴한 무드의 팬츠랑 제일 잘 어울렸어요. 근데 제가 느낀 거로는 살짝 오히려 팔뚝살이 더 있어 보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제 착각인가? 그리고 세 번째 블라우스는 바로 이 제품이에요. 이거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언더비 제품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아주 시원시원한 소재감이라서 여름 끝날 때까지 얘도 아주 잘 입을 것 같고 컬러감 잠가서 단독을 입기도 예쁜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룩에는 단추를 살짝 풀러서 아우터처럼 걸쳐도 예쁘더라고요. 색감이 되게 웜한 느낌의 꽃분홍 컬러인데 그래서 그런지 조금 선선해지는 계절까지는 좀 데일리한 느낌을 입을 것 같고 블라우스보다는 셔츠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드는 제품이기는 한데 이렇게 숄더에 퍼프가 살짝 들어가 있으니까 블라우스 무드처럼 입기도 괜찮아요. 조금 가볍고 되게 흐물흐물한 재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전부 다 클로징해서 입으면 되게 단정해 보이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퍼프가 과하지가 않으니까 데일리로 좀 편안하게 입기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잠가서 팬츠랑 매치를 해도 이런 느낌이 납니다. 이건 뭔가 되게 출근 룩으로도 추천을 드리고 싶은 스타일이네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진짜 기대를 좀 많이 했던 블라우스인데 전 좀 데일리로 입을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매를 했는데 오히려 너무 이렇게 과해서 좀 부해 보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입어보고 나서 아 내가 좀 생각보다 왜소한가를 한 번 더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입어보니까 그냥 이렇게 좀 내추럴하고 제일 미니멀한 하의랑 같이 입어야 구하거나 좀 과한 느낌이 없이 착용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평소에 이런 숄더 포인트 많이 들어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면은 잘 입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거 입으면 너무 부해 보여가지고 좀 맞는 하의를 먼저 사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블라우스는 이 제품인데 제가 원래 이거 데님이랑 같이 코디해서 보여드리려고 구매를 한 건데 같이 구매한 데님이 생각보다 너무 안 어울리더라고요. 리얼옐로우 팬츠랑 다 코디를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데일리마켓 쇼핑몰 제품인데 제가 예전부터 진짜 많이 봐오던 쇼핑몰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랑 뭔가 이미지가 안 맞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항상 도전을 못했던 브랜드인데 또 구독자분들이 또 많이 추천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블라우스가 딱 그 데일리 마켓의 분위기를 제일 잘 표현을 해주는 것 같아요. 뭔가 빈티지하고 좀 소녀스럽고 그러면서 너무 페미닌하진 않은데 약간 힙한 느낌도 가져가는 무드라 학생분들한테 추천을 더 많이 드리고 싶어요. 또 마찬가지로 디테일 포인트가 되게 많이 들어간 제품이다 보니까 하의는 최대한 미니멀 깔끔한 걸 매치를 했을 때가 제일 무난하고 데일리 입기가 좋아 보였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숄더가 짧으면 오히려 팔뚝이 덜 두꺼워 보일 때가 있어요. 지금이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그재그 버전 여름 마지막 룩을 보여드렸어요. 제가 어제부터 간절기 템들을 조금 미리미리 사모으고 있는 중이어서 이것들도 도착하면 한번 예쁘게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작년처럼 가을이 아주 늦게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